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뭐 한 2분 정도 만나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바람에 저 그냥 반짝 만나서 뭐 선거 앞두고 저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꽤 긴 시간의 대화가 있었고요. 그 대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이게 느닷없이 이루어진 미팅이잖아요. 번개팅이죠. 트위트 할 때 저는 이거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미 양국이 뭔가 이게 대화는 안 이루어지고 그 입장 차이는 있어도 뭔가 자꾸 해보고 싶어한 그런 이 자세가 있거든요. 태도가 있거든요. 네. 제가 보기에는 두 정상 간의 격이 없는 신뢰 구축, 관계를 상당히 가까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박상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의도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것입니다. 협상에서 제일 무서운 협상은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신경 안 써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협상입니다. 그 말은 결국 협상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. 그런데 협상에서 얻을 게 많은 척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. 북한은 북미 회담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협상이 재개돼야 되는데 박차고 나온 마당에 어떻게 협상을 재개할까? 김정일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. 한 달, 두 달, 세 달 가면 김정은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? 처음에는 미국한테 뭔가 얻어내야겠다. 우리가 지금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해야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라져갑니다.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안에서 50분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네. 네. 알려드릴까요? 네, 알고 계세요. 안 들어봤잖아요. 시간이 일단 줄까 말까, 줄까 말까. 아무도 모르는 거 지금. 네. 혼자 알고 계시는 것 같아. 이 협상의 지금 상황을 일단 규정부터 해야 됩니다. 이 상황 지금 양쪽이 그냥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다 이런 단순한 연애 같은 그런 협상이 아닙니다. 이것을 우리가 교착 상황, 영어로는 스텔메이트라고 합니다. 스텔메이트 상황이 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분위기 전환이 제일 급선무입니다. 왜냐하면 신뢰도 신뢰지만은 서로 간에 굉장히 앙금이, 감정적 앙금도 생겨 있기 때문에 이제 이 1, 2차 결렬이 끝났고 실무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게 아니라 트위터로 나 지금 한국에 왔는데 잠깐 볼까?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도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굉장히 또 편한 분위기 연출했죠. 그런 다음에 상대편이 가장 편한 지점으로 트럼프가 와준 겁니다. 만약에 김정일 보고 워싱턴에 와라, 서울에 와라, 오사카로 와라, 못 옵니다. 하지만 내가 내 집 문 앞에 와 있다. 잠깐 문 밖에 나올래라는 것과 똑같은 이해가 섰어요. 상대편에게 굉장히 부담 없는 여건을 조성해서 내려오게 한 겁니다. 실무회담은 공개적인 정상회담하고 전혀 다릅니다. 그러게요. 이제부터 실제적인 의제와 실제적인 서로 주고받는 조건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.